안녕하세요. 집산나 임부장입니다. 자,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에 있는 도시형 아파트 나왔고요. 자, 보시면 이렇게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나온 아파트예요. 자, 일단 이 집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. 자, 현관부터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 신발장 위에 3칸, 허리 선반, 밑에 3칸, 이렇게 해서 총 6칸 구성으로 되어져 있고요. 아, 밑에 여기 띄움 시공 되어져 있고, 요거는 뭐냐? 자, 요거는 이제 짐을 놓을 수 있는, 조그만 짐을 놓을 수 있는 수납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3열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되어져 있고. 자, 그 다음에 첫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. 자, 첫 번째 방이고요. 자녀방으로 쓰셔도 손색이 없을 만한 그 정도 사이즈에 나오고요. 사이즈는 이제 첨부해서 보여드릴 거예요. 그리고 이 집 같은 경우는 구조가 방 3개, 화장실 2개, 베란다 3개인 구조입니다. 자,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시력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. 자,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주방 한번 볼까요?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. 양문형 냉장고 2개 들어갈 만한 사이즈고요. 그 다음에 비스포크 3단 냉장고 넣으셔도 될 만하고요. 그 정도 사이즈 다 들어갑니다. 자, 그리고 가스레인지 3구, 그 다음에 가스관 설치 되어져 있고요. 자, 수전은 여기 싱크볼 깊고 넓게 되어져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전자레인지랑 전기밥솥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거실 사이즈, 지금 보시면 밑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을 거예요.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크다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 방 보여드리기 전에, 자, 여기 메인 욕실입니다. 자, 샤워부스 이렇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수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이쁘게 되어져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젠다이 시공 되어져 있고, 수납함은 이제 미닫이로 공간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당연히 화장실 타일은 요즘 안전 때문에 논슬립으로 이제 설치해 놨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. 두 번째 방이 사이즈가 더 커요. 그리고 이제 이쪽에 저기 뭐냐? 베란다입니다. 베란다 3개라고 했죠? 자, 여기가 베란다가 제일 큽니다. 자, 베란다라기보다 약간 좀 펜트리실처럼 좀 약간 네모 반듯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공간 활용에도 엄청 좋고, 짐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, 여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방화문, 도시형 아파트에는 방화문이 의무적으로 다 들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뭐 작은 게 아니고 사이즈가, 넓이가 생각보다 많이 좀 크게 되어 있어요. 자, 여기도 이제 다 보셨고, 자, 이제 안방 남았죠? 안방 보여드릴게요. 자, 안방 보시기 전에, 자, 여기 거실 에어컨 보시고, 이 풍경 한번 보시고, 전망 보시고. 자, 동강거리가 확실하고 앞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뭐 추후에 막히거나 이러지가 않습니다. 자, 보시면 여기 안방이에요. 자, 안방 사이즈 지금 밑에 나가고 있을 거예요. 자, 보시면은 저기 앞에 샤시 딱 보이시죠? 샤시 같은 거 딱 보이시죠? 저기 저쪽으로 해서 이제 베란다가 설치될 예정이고요. 자,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파우더룸 이렇게 있습니다. 화장대에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, 자, 여기 부부 욕실 이렇게 있습니다. 자, 수전 색깔을 바꿔가지고 느낌이 약간 좀 다릅니다. 메인 욕실이랑. 자, 젠다이 시공 되어 있고, 똑같이 이제 논슬립 타일로 시공이 되어져 있어요. 자, 안방 사이즈 같은 경우는 요거 붙박이장을 포함해서, 붙박이장 이 벽부터 저기 벽까지 사이즈를 잰 거기 때문에 막 이 안쪽까지 넣어서 사이즈 잰 거 아니냐 하실 분도 있는데, 그런 게 아닙니다. 그리고 여기도 저기 벽부터 여기 벽까지의 사이즈를 딱 잰 거기 때문에 다 그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. 자, 집산나 오늘 보여드린 집 어떠신가요?
자,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오른쪽 상단 번호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